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오늘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단 한마디. 그냥 아 제발 아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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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it 하지마. 네, 너무 귀엽게 또 하지마를 외쳐주시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리로는 자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슴이 자꾸 하라고 시킬 때 머리와 가슴 사이에 방황한 당신을 위해 제가 대신 외쳐드리는 단 한마디 하지마. 금요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샌드라바 그리고 뱀뱀. 안녕하세요, 샌드라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다라 씨는 뭐 한 두 달 전에 나오셨었고. 아, 네, 벌써 두 달이나 됐나요? 벌써 두 달이 흘렀어요. 네. 뱀뱀 씨는 다섯 달 만에.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네. 뱀뱀 씨는 바빴죠? 저 해외 좀 있다 왔어요. 해외 투어 하신 거예요? 아, 투어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아직 아 공연지 곧 시작합니까? 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합니다. 와, 네. 그러면 좀 여행 좀 하고 뭐. 뭐 가는 김에 여행도 하고면 좋죠. 네. 샌드라는 두 달 동안 어떤 일 있었어요? 네, 저도 열심히 무대하고 활동하고 해외 활동 이제 시작해서 저도 열심히 다니려고요.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컬처 쇼에 또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같은 소속사네요? 네, 네 맞아요. 김뱀 네. 씨가 제 소속사 선배님이십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잠깐 먼저, 그러니까 소속사 선배. 네. 먼저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회사에? 네. 되게 이상한 느낌이. 산드라박이 그래도 가요계는 꽤 선배님. 아, 그럼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계약 전에 대표님 만나러 갔는데 뱀뱀 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짝 눈치를 봤더니 하세요, 좋아요 이래서 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럼 계약하게 된 동기가 뱀뱀 씨 덕분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거기에 그럼 선미 씨도 계시고, 네. 오반자카파, 네. 멜로망스, 네. 네, 적재, 네. 네, 박원 이렇게 와, 다양한 굉장하시네요. 네. 맞아요. 네. 아, 두 분이 그래서 회사에 같이 예능 행사 MC도 같이 보신다고 그러던데 그죠? 네 맞아요. 그 처음 누나 들어왔을 때 잠깐 네 한번 네, 몇 번 했어요. MC도 했었고 네 이제 서로 게스트도 해주고 네 맞아요. 잘 맞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약간 좀 누나랑 되게 어색했었는데 네, 어색한데 네. 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어색한데 잘 맞아요. 그런 게 재밌어요. 네. 한번 고량주 마시고 나서 바로 친해졌어요. 고량주가 좀 친해지기 좋죠. 네, 좋아합니다. 빨리 취하면서 또 빨리 깨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소리 좀 그래요. 근데 소속사에서 산다라 씨가 그 친해지기 가장 어려운 아티스트 1위라고 하는데. 아 진짜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왜 왜? 그러게요. 네, 제가 낯가림이 일단 최고봉이고 또 INFJ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속사 내에서 친해지고 싶은 아티스트 1위로도 뽑혔고 영광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카메라 불 들어와야 활발해져요. 예. 네. 생계형 연예인이네요. 우리 뱀뱀은 사교성이 참 좋은 편이죠. 그에 반해서. 그 사교성이 뭐 친해지기 쉽다는 말인 네, 거죠. 네, 네, 네. 소침성이 좋다는 얘기죠. 저 혼자 회사에서 지금 E로 맡고 E예요. MBTI 진짜 혼자만 E야? 네, 네. 그래서 막 혼자 막 회식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회식 안 좋아요. 혼자 한다는 소문 있어요. 네. 혼자 회식을 한다는 얘기. 네, 맞아요. 집에서 혼술을 하죠. 아, 요거 좀 뭐 한번 우리 백가 씨가 네. 네. 이거 예민할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소속사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수입이 가장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아니요. 최근에 컴백했으니까 더 좋지 컴백해서 않을까? 적자예요, 아직은. 근데 오늘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이제 그렇지. 오늘 네. 그 뱀뱀 씨 시계 보니까 1위가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세요. 그런 시계를 차을 정도면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설미가 있어. 뱀가가 네. 한번 보면 시계부터 보죠. 아니야, 아니지. 그게 아닌데 너무 오늘 무채색인데 아닙니다. 시계가 너무 블링블링 하셔갖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네. 와, 뭐가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보석이 그죠? 네. 아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와, 뱀뱀 씨가 다음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16일 서울을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네, 솔로로는 처음. 야, 약간 설레겠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설레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완벽해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꽤 많은 데를 가네요. 일단 올해는 먼저 아시아 쪽 돌고요. 아시아를 먼저. 네. 내년은 이제 유럽, 미국, 남미 쪽 가고. 마닐라, 마카오, 네. 쿠알라룸푸르. 마닐라도 누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또 네, 게스트로 네. 진짜? 출격합니다. 네. 또 난리 나겠네. 그럼. 와, 필리핀이니까. 네. 쿠알라룸푸르 갔다가 네. 방콕 갔을 때는 그냥 뭐 난리가 나겠네요. 네네. 왕자님이죠. 저도 아직 티켓 오픈을 안 했어요. 방콕 3일 남았는데 어떨지 모릅니다. 아유, 바로 매진이지. 아유, 그래도 이번에 좀 에, 뭔지 알죠? 오사카, 요코하마까지 네.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가 씨가 방콕에 다녀오셨잖아요. 와, 아, 진짜로 네, 다녀왔는데 인기가 진짜 막 뭐 광고도 막 엄청 많이 있고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해요. 팬미랑 친하다고 얘기하지 그랬어. 아니 괜히 그런 말 잘못했다가 오늘 사진 찍어가시고 네, 일단 네. 갈 때 사진 찍으러 가, 방콕 갈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콕 갈 때 싫어요? 아니 DM 아, 좀 해줘요. 아니, 사진 말고 그냥 DM 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그 좀 뭐 챙길 수 있는 거 있으면. 아 진짜. 진짜. 아 말씀만 들어도 고마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진짜로. 언어는 줄 수 없고 그냥 DM으로 하래요. 알겠습니다. 아, 괜히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선배님이. 이야, 그렇습니다. 야, 우리 방콕 가면 또 되게 맛있는 집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죠. 어우, 많이 먹고 왔습니다. 방콕 맛집 하나 추천해 주세요. 방콕 맛집. 방콕이요? 맛집 그 따로는 없는데 근데 맛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좋은 팁이다. 무조건 길거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네. 길거리에 붙어 있어. 네. 뒷골목으로 가면 안 돼. 뒷골목보다 좀 그 도로에 붙어 있는 애들이 맛있고 최대한 좀 상태가 안 좋아야 맛있어요. 가게 상태. 네. 가게 상태가 좀 높고 높고. 네. 약간 그 쌀국수 만약에 먹으러 가면. 쌀국수 그 먹으러 가면? 항상 그 가게 앞에 막. 그 국물 끓이는 그 네. 있잖아요 큰 거 저게 진짜 더러워야 맛있어요. 냄비가 더러워야 더러울수록 더럽고 뭔가 되게 사연 있어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만큼 역사가 또 있다는 맞아요. 허름할수록 맛있고 대로변에 좀 있어야 된다. 네, 네, 네. 국물이 넘쳐 흐르고 넘쳐 네. 허름하고 맞아요. 그러면 마닐라 맛집 하나 궁금해요 저도. 네, 저는 뱀뱀 씨한테 이미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필리핀 네. 음식 제리스 그릴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제리스 그릴 전국에 제리스. 다 있거든요. 네, 전국에 다 그 지점이 있어서 필리핀에 다 있어요? 네, 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리스 뭐 팔아요 거긴? 거기 필리핀 음식 다 팔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음식이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요리라 또 하나만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향신료가 없어서 한국 사람 입맛에 아주 좋았어요. 뭐 갈비탕 느낌도 있고. 야, 갈비탕 느낌. 네, 다 있어요. 그 막 총보 대상 있어요. 족발. 너무 맛있던데. 족발인데 튀김이야. 네, 네. 진짜 저거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좋은. 근데 누나 거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홍보 대사네요. 아니 그게 네, 제리스 그린 혹시 모델 아닙니까? 모델 아닌데 제가 20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거의 뭐 7일을 갔었고 요즘도 가면 유일하게 밥을 두 그릇 먹는. 오. 쌈나물 먹이 두 그릇 먹는다고? 네, 마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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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자가 두 그릇이라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만 네 그릇 다섯 그릇 먹어야 돼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맛있는. 좋은 팁이 됐네요. 네. 사나라 씨가 여름에 페스티벌 축제를 열심히 또 행사를 뛰어다니고 계신다는데. 시작했어요. 아니 코요테 많이 만납니까 가서 이렇게 산다라바? 아직 그 정도 제가 못 돌고 있어요. 많이 불러주세요. 아니 이게 다라 씨가 오랜만에 컴백했을 때 백가 네. 씨한테 상당히 고마운 일이 있었다는데 이건 뭐 뭔 일이야? 네네 백가 선배님도 그렇고 김종민 선배님도 저보다 좀 약간. 허둥지둥 하시길래 아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해 보이겠구나. 같이 인터뷰를 해도 곡 소개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 정신 차리고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했죠.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생방송이니까 더러운 거예요 말하는 게 막 긴장돼가지고 곡을 소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막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신지 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어요. 일주일 같이 활동했는데 네. 아 힘드셨겠다. 근데 활동하면서 뭔가 저희 같은 활동하던 또 시기니까 네,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사실. 어,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었대 너 때문에. 네. 어, 고마워. 난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코너는 하지 말라는 코너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는 편인지 듣는 편인지 많이 듣는 편이죠. 아. 그만 좀 사. 아. 예. 좀 뭘 많이 사는데요? 운동화나 뭐 그래 운동화 진짜 많이. 옷, 네 그런 걸 많이 사서 제 스스로한테도 요즘 하지 마를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운동화를 사놓고 안 신는 것도 꽤 많지 않아요? 예, 색깔별로 다 사니까. 와, 네. 같은 디자인을. 같은 디자인. 와. 색깔별로 너무 달라요. 네. 네. 이제 신발이라고 안 하고 애기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그런 분들.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운동화들. 운동화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막 래핑해놓고 박스 다 모아놓고 이러시잖아요. 네네. 그거 다 갖고 계세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박스는 버려요. 쿨하게. 집에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누워 있을 곳은 필요하니까 박스는 버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네. 이거. 아 그러면 그게 아깝잖아요. 안 신는 것들. 그럼 나중에 재테크라도 해서 어디 누구한테 팔든가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리세요. 그럼 지금 리셀가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지금 팔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저는 운동화는 안 팔고요. 대신 요즘 나온 신상들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채소 마켓 이용하고. 네. 그러면 그게 산다라라고 밝히진 않을 거예요. 밝히진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알 수도 있죠. 다 제가 한 번씩은 신었던 아이템이니까. 팬들이 아마 다 쫓아가서 살 것 같아 내가. 그니까요. 그지. 근데 되게 똑똑하신 게 이거 지금 갖고 계신다는 게 네. 그다음에 언젠가 이게 유행은 또 돌고 굉장히 또 리셀가가 올라갈 거를 맞아요. 예상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아이템들이어서. 제가 저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저도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 이 신발은 언젠가 굉장히 비싸게 되겠구나 해서 갖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뭐 어떤 신발이죠? 그 에어포스 1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캔버스 버전이 있어요. 예전에 스테이지와이드 선배가 신었던 뒤에 끈달린 거.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우리 백포스라고 하는 그거.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죽 전에. 옛날엔 캔버스였어요. 94년도 이때. 엄청 레어템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컴백홈 할 때 보면은 이제 막 선배님들이 신고 나오던 그 신발인데. 네네.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랑 이제 97년도에 와, 저 처음 태어났을 때. 네, 아 그래요? 토미 땡피거 예전에 그 지퍼 운동화가 있어요. 그 막 H.O.T 분들도 신고 네. 영덕스 알죠 그 신발. 네, 네. 그거를 제가 세 개 갖고 있어요 지금. 세 개나. 네, 그것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네, 언젠가 뭐 되겠지 해가지고. 근데 아무도 지금 안 팔려 갖고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아니 근데 하나는 되게 귀한 게 거기에 그 타미 힐피거의 사인이 있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진짜? 그거는 갖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어쩌다 한번 신으려고. 네. 네, 진짜 레어템을 갖고 있네요. 네네네. 부럽네요. 뱀뱀은 주로 하지만한 얘기를 들어요? 저요? 하지만 아니 자주는 안 듣는데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한테는 못 하고 누구한테? 고양이한테. 자주 그래요. 침실 들어오면 안돼 하지 마 이러고 그 정도. 예. 그래요? 누구한테 하지 마 말 못 하죠 저는. 그러니까 멤버들한테는 이렇게 잔소리 같은 거. 하긴 하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좀 부탁하는 입장이라서 요즘 이것저것 그래서 네 하지만은 소리 못 해요. 네. 뭐 고민 상담해 줄 때 어떤 분야가 자신 있는지 물어보네. 연애, 뭐 재테크,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뭐 우리 두 분이 뭐 워낙에 이 아이돌 활동하셨던 분들은 몸매 관리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뭐 다이어트. 근데 다이어트는 안 하는데 살 안 찌는 체질이죠. 네, 맞아요. 체질이 저의... 그래서 잘 모르고 저는 저보다. 저 자신 있는 분야는 저보다 연애 경험이 없는 동생들에게 연애 상담은 잘해주죠. 근데 저보다 고수면 안 되고 연애 경험이 없어야 돼요. 그럼 산다라 씨는 연애 경험이 많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안 많은데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못 쏠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내가 말이야 10년 전에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다이어트예요.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이어트는 안 하기 때문에 평소 체질. 네네. 참.
자,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하지만 소리쳐드리는 어떤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뭐든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하지만을 시원하게 외쳐드릴게요.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사연 소개되는 분들에게는 선물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워터밤을 찢어놓았던 바로 그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네, 산다라박입니다.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오케이 시간이 해피 데이. 자, 노래 잘 듣고 왔고요. 하지만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외쳐드릴게요. 자, 샵1077 오시면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문자 하나 읽을까요? 우리 산다라가 하나 읽어주세요. 네, 김지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딸의 꿈이 아이돌이라서 요즘 비싼 돈 내고 댄스 학원을 다니는데요. 두 달째 배우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춤이 늘지가 않네요. 어쩜 몸이 저리 삐그덕대는지. 딸, 아무리 봐도 넌 춤은 아닌 것 같다. 아이돌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살자. 응?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꿈이 아이돌이라 두 달 동안 댄스 학원을 다녔는데 춤이 늘지가 않으면. 여기 아이돌 두 분이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근데 네. 딸이 몇 살인데요? 그 좀 나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스물 살 정도 됐으면 그만 해도 되죠. 네. 아니 근데 두 달밖에 안 된 거면 조금 더 그래도 시켜봐주. 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예. 뭐 딸이 서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른이요? 서른이 누님인데요. 예. 취미로 뭐 근데 그래도. 10대 근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0대 초반까지 안무 선생님한테 넌 왜 이렇게 스티커 같니?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작이 크지도 않고 너무 조그마니까 동작이 보이지 않는다. 벽에 붙은 스티커 같아. 이런 독설을 듣긴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스티커구나. 근데 지금은 제가 또 엄청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네, 그러니까 자신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애가 몇 살인지가 좀 궁금하긴 네. 하네요, 사실. 그러게요. 근데 이런 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 탁 터져요. 이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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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네. 팍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실 기초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서 그렇죠. 네. 댄스 세포라 그러잖아요. 네. 이 동작을 할 때 따라하기 되게 쉬운 동작도 있고 어려운 동작이 있는데 네. 춤을 잘 추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맞아요. 실점 이제 네. 기본이 이제 선. 선 그리고 이제 바운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사실 기본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하면 되니까 이 시기가 제일 사실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두 달은 좀 네 짧아요 두 달은 근데 너무 춤을 좋아하는데 춤을 못 추는 애들 있어 나 진짜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너무 네. 좋아해요 근데 타고난 몸치 근데 뭐 그렇죠 네. 그런 분들도 아이돌이 될 수 있나요? 발라드 할 수 있죠 네. 네. 발라드는 할 수 있어요 몇 살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뱀뱀은? 저는 저도 한 9살, 10살 그때 아이돌보다도 일단 춤을 좋아했어요. 춤을 너무 네네네 그냥 뭔가 몸 움직이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네. 먼저 좋아해야 되잖아. 얘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데 네. 몸이 마음이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김지수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봐야 돼요. 2년이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달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죠. 아니 그럼요. 그렇죠? 더 봐야 돼요. 네. 자 지켜봐. 네. 요거 우리 백가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이성주님,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십니다. 주 6회 이상. 와, 거의 매일 마시는데요. 네, 네. 빠지고. 그래서 아 여자분이시구나. 그래서 남친이 술 줄이라고 주 1회까지 허용해줬는데요. 남친한테는 잔다고 하고 몰래 혼술을 했습니다. 헐. 그런데 제가 지금 엘보 관절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술을 계속 먹어서 염증이 낫질 않으니까 의사쌤한테 혼났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혼내주세요. 와, 이거 좀 얘기 좀 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야, 이건 하지 마. 좀. 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미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인 거. 그럼 하지 마. 마시지 마. 큰일 났네. 몸이 안 좋으니까 여기 이름에 또 주자가 들어가네. 이성주. 두 분은 술 좋아하세요? 저는 안 마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친구들이 술고래가 많습니다. 마시지 마세요. 저. 뱀뱀은?
저는 맥주만 좋아하는 편이에요. 맥주만 좋아하고 네. 과음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시구나. 이성주 씨,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네. 남자친구 얘기대로 주 1회만 네, 드세요, 이성주 씨. 네. 네. 오케이. 자, 저희가 하지마 시간인데 하지마 코너인데 사연은 두 개만 하고 4부로 넘어갑니다. 예, 예. 좀 4부에서는 많이 좀 소개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네, 오랜만에 산다라고 네, 변명 반가워서 얘기할, 그랬지. 뭐. 얘기할 게 많아서. 자, 제가 4부로 슬쩍 넘어가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Hey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이라. 네. 처음이니까. 자, 코너 속의 코너 Hey you, Hey you. 하지마와는 완전 정반대로 자꾸만 미루고 게으름피고 외면하는 분들에게 Hey you를 저희가 외쳐드립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뱀뱀부터. 네. 김지혜님. 훈남 소개팅 남이랑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데 소개팅 남이 웃는 거예요. 그의 입 안으로 보이는 혀에 낀 벽태. 백태. 아, 백태. 네. 백태. 어, 벽태는 너무 무서워. 백태. 네. 양치질 하면서 혓바닥도 잘 닦아요. 아. 어, 이거 좀 정 떨어지네요. 예. 사실 이런 이렇게 의도치 못한 작은 거에 그러니까. 네. 훈남이죠. 훈남 소개팅 남이랑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갑자기 이제 혀가 딱 보였는데 백태가 그니까 아그 좀 싫긴 하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어떠세요? 뭐 너무 좋아하는 남자인데 네네. 백태가 싹 껴 있어. 잘 닦여서 만나야죠. 아~ 아~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거를 닦아라 하지 못하니까 혀 클리너를 커플로 아, 그치, 그치. 우리 이것도 하자. 같이 양치도 하고 같이 닦고 하자. 어, 티 안 나게. 네. 혼남이라 놓칠 수 없는 거죠? 아, 네네. 만약 여자분이 미인이에요. 이제 소개팅에서 딱 예뻐. 소개팅이요? 어, 네. 뱀뱀 오빠 네. 근데 근데 싹 껴 있어. 아, 아 소개팅이면. 어 저는 아직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칠 것 같네요. 만나버리면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는 좀 늦잖아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문자까지 보낸 거 보면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잘 닦으라고. 네. 닦아요, 김지혜 씨 남자 훈남 소개팅하신 분. 예, 얼마 전에 소개팅했는데 이름이 김지혜 씨를 나오신 분 있잖아요, 남자분 듣고 계신다면 자, 혓바닥 닦으세요. 못 닦아. 어 슬퍼. 자, 선다라도 그 다음 거 하나 읽어주시죠. 네, 정현선님. 저희 아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똥 싸도 되냐고 물어봐요. 제가 못 싸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들아, 그냥 똥 싸! 역시 똥 얘기 나왔습니다. 네. 계속 물어보는구나. 네. 근데 이 마음 알아요, 저. 엄마, 나 지금 똥 싸도 돼? 계속 물어보는 거. 아, 애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귀엽다. 아,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아이들이 좀 그 얘기를 할 때 나이를 좀 적어서 보내십시오. 아, 네. 그래서 아드님이 또 40대일 수도 있어요. 네, 엄마 나 똥 싸도 돼? 아, 싫어! 엄마 나 똥 싸. 아, 나 똥 싸. 와우. 똥 싸도 돼, 엄마? 이럴 수 있으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문제 아닐 거예요. 아이가 귀여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은 56인데 계속 똥 싸도 되냐고 물어봐요. 어 재밌다. 예, 똥 싸도 되죠. 엄마 이름이 정연선 씨이신 분 그냥 똥 싸세요.
읽어주세요. 네, 문기섭님. 딸이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톡을 읽기만 하고 답도 없고 서운하다. 답 좀 해라 제발. 아... 얼마나 답답하면 콜투쇼의 사연을 보냈을까요. 걱정하실 네.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이게 무뚝뚝한 자식들이 있어 부모님들한테. 그죠? 네, 답을 해야죠. 부모님들한테 좀 연락을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도 종종 오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어머님은 와요? 네. 본인이 잘 하냐고. 아 제가요? 그래서 어머니 막 그 질문만 와요. 그래서 저도 한 3일 정도 이게 오는 거 읽고 한꺼번에 전화를 해요. 아~ 그래서 하나씩 답변해 주는 거죠. 몰라서? 네, 몰라서. 네, 지금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도 막상 답 주면 답 없어요. 아~ 그래서 전화로. 산다라는 어때요? 저는 자주 연락드리고요. 뭐 할 때마다 뭐 오늘은 컬트쇼를 간다, 뭐 비행기를 탔다, 착륙했다 이런 거 다 얘기해요. 네. 대박. 역시 형님들이 좋아하시겠다. 엄마가 그냥 그래 알았다 이것만 맨날 와요. 무뚝뚝하셔가지고. 네. 네. 역시 딸들이 맞아요. 현나라 같은 네. 효녀네요, 효녀. 저는 네. 어머니 살아생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라디오 시작 전에 정해놓고 하는 거야 전화를 그냥 무조건. 아~ 하루에 시작 전에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한번 하고 한두 번씩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립습니다. 우리 차 여사님께 전화 좀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전화가 맨날 오세요. 그냥 네 전화 와가지고 맨날 뭐 먹고 싶다 뭐 용돈 달라. 아 아들 잘 있어? 밥 먹었어 이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대놓고 이제 아예 나 카드 좀 쓸게 하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텔레비 많이 나올수록 점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일로 와. 백가 두 번 나왔어? 두 번 더 써도 되겠다. 네. 힘들어요. 그래, 그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거 제가 이렇게 이효주 씨. 저희 집이 702호인데요. 701호에서 택배를 자꾸 우리 집으로 시켜요. 바로 옆집이니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제발 호수 좀 제대로 써주세요. 기사님 계속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단 말이에요. 이거 좀 바꿔줘야지. 이웃에 대한 예의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야, 이효주 씨 옆에 집 사시는 701호, 예, 그럼 바꿔주세요 주소 좀. 자 다음 문자 우리 뱀뱀씨 읽어주시고. 네, 2849님 아내와 저는 사내 부부인데요. 아내가 회사에서는 저를 위해 아침도 챙기고 잔소리 1도 안 하는 내조의 여왕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요. 주변에서 부럽다고 하는데 여보 그 말처럼 집에서 좀 잘해줘요. 집에서는 잘 안 해요. 회사에서. 아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네. 집에서도 잘해요. 아예 그가 회사에서도 잘 못하든가 일관되게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좀 서운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계속 못하든가 계속 잘하든가. 자 다음 문자 우리 산다라. 네, 김현성님 집 앞 편의점 사장님이 계속 반말을 하세요. 사장님 저도 곧 마흔인디 말 좀 높여주세요.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죠. 저는 동생들도 저한테 처음부터 반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나이를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네. 저도 곧 마흔인데 사장님이 좀 한 70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대놓고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많죠. 또 왔어?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계속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말을 해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그쵸 같이 반말. 사장님 잘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친해질 수도 있겠는데. 왜 반말이야? 아, 네가 하니까.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민지영 씨 거. 네. 우리 백가 씨가. 네. 제 동생은 다음 날 입으려고 생각해둔 옷을 꼭 말없이 입고 나가버려서 미치겠어요. 말하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요. 입어도 되니까 말을 하고 입으라고. 이거 좀 여자 형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렇죠. 주로 이런 일들이 여자 자매 간에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도 몰라요. 한데 진짜 말 하나 하는 건데 그게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안 고쳐질 텐데. 습관처럼. 네. 그렇죠. 미리미리 좀 얘기. 그럼 물어보세요. 차라리 너 다음 날 내일 뭐 입을 거야? 먼저.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저는 이제 제 동생이랑 저랑 체형도 비슷하고. 맞아, 키도 크고. 네. 근데 옛날 때부터 저는 옷을 좋아하니까. 옷을 사면은 제 동생 입고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친구들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입을 옷을
동생이 입고 다니면 야 너 왜 제가 입는 거 똑같이 입어?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옷은 저만 입고 싶은데 왜 동생은 또 형이 맨날 옷 입으니까 또 따라 입고 어. 많이 때리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입지 말라고. 새로 입으려고 딱 사놨는데 입고 나간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적은 없어요. 야, 그건 아니야? 네, 그랬다면 진짜 난리 납니다. 네. 미리미리 좀 얘기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뱀뱀 씨. 네. 제 노래입니다. Sour and Sweet. 네, Sour and Sweet. 뱀뱀.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나도 제발. 자,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속 코너 속 코너. 할 건지 말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Yeah. Yes, sir. 자,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도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인 여러분들 속 진짜 고민 많이 하신 분들 많죠. 네.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삶의 이정표가 되어드린 코너 속 코너 속 코너. 할 건지 말 건지. 네. 역시 장기하 씨 노래 참 우리 코너에 써먹기 너무 좋은 노래 많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요즘 유행했던 그 밸런스 게임 같은 코너입니다. 좋아요. 밸런스 게임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밸런스 게임 괜찮으세요? 어려워요. 재밌어요. 그럼 어떤 거 할 건지 말 건지 대망의 첫 주제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자, 갑니다. 트레몰로. 이제 뭐 깻잎 논쟁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 깻잎을 띄워서 줘도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깻잎 논쟁이 꽤 많았잖아요. 네. 자, 요즘 아주 핫한 논쟁거리라고 합니다. 나와 내 애인 그리고 동성 친구 세 명이 술자리를 가진 상황입니다. 내가 먼저 취해서 잠들어버린 상황이에요. 내 애인과 친구 둘이서 계속 술 마셔도 된다 혹은 안 된다. 알겠죠? 무슨 상황인지. 근데 산다르박의 애인이 이제 뭐 백화 씨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산다르박이랑 여자 친구야. 내가 친한 친구야. 네. 그런데 산다르박이 잔 거야. 네. 취해서. 그럼 둘은 계속 술 마셔도 되는 것인가?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지정해 주는 친구만 됩니다. 얘는 돼. 네, 있어요. 주주는 가능해. 주주. 네, 주주라는 제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는 괜찮아요. 진짜 술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술만 마실 거예요. 그럴 것이다. 웬만하면 안 되죠. 뱀뱀은 어때요? 상관없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 자고 있는데 앞에서 뭐 하겠어요, 둘이? 방에서 자고 있고 거실에서 마시면. 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에 따라 산다르박 얘기대로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나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를 두고 만약에 마신다면 뭐 제가 싫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 아니 이거 취한 거지. 이제 이게 술 주량이 안 돼서 네. 먹다가 그냥 분위기가 좋다가 내가 확 꼬꾸라진 거야. 네, 잤어요 제가.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재웠어. 네. 거실에서 둘이 술을 마셔. 네. 왜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상관없어요. 네, 뭐 술을 마신다보다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졸려서 이제 들어갈 건데 네. 남친이 그럼 그래 같이 자자 이러고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남아서 꾸역꾸역 술을 먹겠다고 아유 정말 술고래 같아. 정말 그 포인트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그렇죠. 여자친구의 경우가 그랬다면 네. 오늘 좀 얘가 취한 것 같으니까 오늘 먼저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방에 하나가 더 남으면 거기서 자고 가라든가 네. 뭐 그러면 이제 나는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네네네. 야, 근데 지금 된다는 입장에서 친구도 믿고 애인도 믿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하는 어떤 그 뱀뱀의 입장 네. 좀 이해가 되고요. 인간은 믿어도 술을 못 믿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술도 그렇고 또 이성 간에 100% 우정이 그렇게 있을까 싶은 거죠. 더군다나 술까지 취했는데. 저는 그 가만히 지금 제 생활을 생각해 보면 와이프의 진짜 절친이 하나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 결혼 신혼 초반에. 근데 와이프가 술을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술 취해서 먼저 들어가서 잔 적이 있어요. 와이프 친구가 술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약에 자기 내 애인이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서 아예 정신을 놔버리는 사람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기억도 맞아, 맞아. 못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돼. 네, 안 되지. 네. 그럼 애인이 주량을 보고 판단하라고요? 나, 아, 네? 네?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구하나 공사, 내가 먼저 취했는데 둘이 남아서 마신다? 절대 안 돼라고 올려주셨네요. 구일공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남아서 마시는 거 안 되면 그럼 먼저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감 좀 네. 부족한 느낌이 아닌가? 아니, 주량이 약하면은 먼저 취하고 졸리고 잠들 수도 있는데. 나 이제 졸 나 이제 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리고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일공사님한테. 자, 구일공사님. 여기 궁금하다. 예, 안경 쓰신 분 저 중간에. 예. 절대 안 됩니까? 네. 이제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제 친한 친구 빼고. 네. 아까 산다라박 씨랑 의견이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마시다가 하는 거는. 좀 술 좀 드세요, 본인은? 네, 조금이요. 근데 그런 거 꼴을 못 보는 거구나. 네. 그 친구 말고는 몇 명 말고는 네. 그렇게 안 되는 거군요. 와,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자분이 방송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자, 4666 거 산다라 씨. 네. 안 돼요. 왜냐면 알게 되었을 때 둘이 무슨 대화했는지 신경 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안 돼요. 둘이 무슨 얘기할까 봐. 또 취하면은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산다라 얘기 혹시 얘기 알아? 소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안 되는 이유. 네. 다른 문자도 하나 또 읽어주세요. 뱀뱀. 네, 0887님. 저도 다라 언니처럼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른데 방에서 마시는 건 안 되고 그냥 밖에서 먹는 건 됩니다. 아. 누구냐에 따라. 자, 그런 의견이 많네요. 그렇죠. 네. 0850님. 나는 돼도 남친 남편은 절대 안 돼요. 야, 뭐야 이건? 아, 이거 뭐야? 이건 어디에서 0850님 어디? 이게 현실이죠. 뭐. 바로 옆에 계시죠. 마이크 드려볼게요. 어디요? 아, 바로 나는 옆, 옆자리네. 남친,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네. 근데 안 돼요? 본인은 된 거 왜? 저는 자신 있는데. 뭐가 자신 있어요? 그냥 뭐 아무리 잘생긴 남편의 친구가 있어도. 저는 자신 있는데 뭐가 자신 있어요? 그냥 술만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안 취하고 남편은 안 될 것 같아. 남편은 안 될 것 같아요. 남편분의 성향을 그럼 아시는 거잖아요. 남편 사실 술을 잘 못 마셔요. 근데 네. 이렇게 주변 얘기 들어보면 뭐 남편들이 술 먹으면 실수도 하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근데 저는 더 기분 나쁜 게 맨정신에 그러고 그래서 어쨌거나 네. 저는 그런 걸 더 걱정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는 자신 있지만 남편은 잘 모르겠어요. 네, 남자니까. 네. 아, 남편분 서운해하신 거 아니에요? 네. 평소에 그 친구분들이 집에 좀 자주 놀러 오시거나 그런 적 있어요? 네,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네, 자꾸 앉아요 식탁에. 그럼 가라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남편이 내일 들을. 아, 네. 예, 네. 괜찮아요. 예. 아, 네. 되게 잘 마셔요. 네. 그냥 맥주 2000 정도는 2000cc. 네, 가볍게 마십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환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는 할 건지 말 건지 톤을 좀 나눠 봤는데 네. 정답은 없습니다. 예, 세상에 정답이란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참고하셔서 반문 고사를 하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아전 인수하지 마시고 역지사지 하셔서 할 건지 말 건지 알아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갈게요. 레고.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산다라와 뱀뱀의 조합의 하지마를 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는데 좀 더 이제 많이 상담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끼리 떠드느라고죠. 다음번에 네. 재밌게 또 하면 되지 또. 네. 이 두 분의 조합으로 다음 주에도 하지마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태양의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그렇지. 아까 그 0850님께 이 노래 바칩니다. 네. 태양의 나만 바라봐. 나는 돼도 너는 안 돼. 네, 자 우리 백가 고생하셨고요. 뱀뱀 산다라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들으면서 오늘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